이번에 만들어볼 포핑쿠키는 즐거운 오스시아상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만드는 방법과 칼로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용물은 포장되어 있는데요. 그럼 벗겨, 아니 잘라볼까요? 짜잔! 포장지는 버리지 말고 절취선이 있으니 잘라주세요. 내용물은 자막을 봐주세요. 초밥 틀을 꺼내서 1번 틀에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저같이 연약한 힘으로 물을 채워주세요. 밥가루를 가위로 잘라서 1번 틀에 부어주세요. 부은 가루를 숟가락으로 뭉쳐줍시다. 밥이 차이져요. 옆에 있는 계란말이 틀에 아까와 같이 물을 부어주세요. 계란가루를 가위로 잘라 솔솔솔 부어줍시다. 숟가락으로 가루들이 만나서 잘 뭉칠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어느 정도 되면 쓱 펴줍시다. 참치회 틀에도 물을 부어주시고 참치회 가루를 가위로 잘라 부어주세요. 이번에도 숟가락으로 잘 뭉칠 수 있도록 저어줍시다. 포장된 김을 자르고 꺼낸 김을 밥에 착 감을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잘 펴주세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딱 맞는군. 연어알 A틀과 B틀에 각자 물을 부어줍시다. 연어알 가루 A를 잘라 A틀에 부어줍니다. 가루 A를 잘 녹을 수 있도록 섞어줍시다. 도네이도! 연어알 가루 B를 가위로 자르고 B틀에 계란말이와 합체되지 않도록 부어주고 잘 섞어줍시다. 연어알 B를 스포이드로 쏙 빨아들여 A틀에 눈물이 떨어지듯 떨어뜨려줍시다. 숟가락으로 밥을 4분의 1 정도 잘라서 장인이 된 듯한 느낌으로 밥의 모양을 만들어줍시다. 흐쩍 흐쩍 이라샤이 마세. 다른 밥도 만들어주세요. 아까 만들어둔 김을 밥에 말아주세요. 달걀말이를 반으로 잘라 뒤집은 다음에 밥에 다치지 않게 놓아주세요. 참치에도 반으로 잘라 뒤집어서 밥에 살포시 놓아줍시다. 연어알은 꺼내서 김을 잇고 있는 밥에게 머리카락을 심어줍시다. 수북수북! 마지막으로 남은 참치회를 자르고 계란말이도 잘라서 올려준 다음 마지막은 가와이안 연어알로 마무리. 밥이 있던 틀에 물을 부어서 간장가루를 가위로 잘라 부어주세요. 그 다음 숟가락으로 저어서 가루를 살살 녹여줍시다. 간장이 완성되었다.
계란말이 초밥에 간장을 맛나게 뿌려주면 우와!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짜잔! 완성! 맛은 안 봤습니다.